중고차 거래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지만 계약금 먹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약금 먹튀는 판매자가 계약 후 연락을 끊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판매자 정보 확인,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 판매자가 제시하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차량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평판.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판매자의 리뷰나 평판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중고차 딜러. 개인 거래보다는 공신력 있는 중고차 딜러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보증을 제공합니다. 차량 상태 점검. 외관 및 내부 점검. 차량의 외관, 내부, 엔진룸, 타이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스크래치, 부식, 이상 소음 등 눈에 띄는 문제를 확인합니다. 시운전.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며 핸들링, 브레이크, 가속성 등을 테스트하세요. 시운전은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비소 점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사고 이력이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가격, 계약금, 잔금 지급일, 계약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조항. 차량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추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 계약서의 양측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필요시 증인도 동석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계약금은 차량 가격의 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세요. 이체 내역이 남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잔금 지급 시 주의. 최종 점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차량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번호 및 등록증. 차량 번호판과 등록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깁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잔금을 지급한 후 즉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거래 후 점검. 서류 점검. 차량 등록증 및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추가 점검. 차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난 후 정비소에서 추가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문서 보관. 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세요.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 추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계약금 먹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무엇보다도 항상 의심이 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분하게 모든 과정을 점검하며 진행한다면 좋은 차량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thi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